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트렌드를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이 워케이션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의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벌써부터 기업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회사가 아닌 휴양지에서 쉬면서 일하는 삶. 바로 최근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케이션입니다. 부산역 인근 한 호텔입니다. 창문을 통해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가장 높은 층에 업무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1인 업무가 가능한 좌석과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문을 연 워케이션 거점 센터입니다. 같은 건물 호텔에서 숙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박 이상 머무는 분들을 위해서 1박당 5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게 있고, 또 부산 지역의 관광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을 합니다. 벌써 25개 기업이 부산형 워케이션에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구글, 슬랙 등 글로벌 기업도 워케이션 장소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도 이런 바다를 보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부산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원도심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거점 센터와 위성 센터를 조성했는데 현재 4곳에서 11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 부산형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제주와 강릉에 비해서 후발주자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적인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서 조금 더 워케이션에 대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워케이션을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한 가운데 부산이 그 자리를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KNN 유대림입니다.